이번 에피소드는 Let Statement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예요. Let은 사실 이것은 Let is a pattern입니다. Pattern Matching Algorithm. 이게 어떤 의미인지, Let이라고 하는 것이 Let Statement가 왜 Pattern Matching Algorithm인지 하나씩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대략 한 5가지, 6가지 정도로 진행할 거예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보시면 아이템이라고 하는 스트럭트를 하나 만들어 두고, 이 아이템을 만들어서 여기다 담았죠? 그죠? 이거 투플 스트럭트입니다. 투플 스트럭트이고, 그런 다음에 얘의 레퍼런스를 여기다가 담는다. 이러면은 얘는 포인트가 되죠.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 이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편에다가 레퍼를 두고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의미가 같습니다. 이게 레퍼런스잖아요. 이 레퍼런스를 쓸 때는 여기는 이렇게 RF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는 안 되고 여기는 왼쪽 편에는 이렇게. 그래서 두 개가 맞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 맞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죠? 로 포인트잖아요.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메모리 내의 주소를, 메모리 공간 내의 주소를 가리키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이 메모리에 차지하고 있는 주소, 그걸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요 별표 컨스트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아이템 2에서 이걸 뮤터블로 했습니다. 그렇죠? 뮤터블로 했는데, 그런 다음에 보시면 이제 블럭을 하나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 뮤터블 b, 또다시 뮤터블 b a를 뮤터블 b로 담고, 그럴 때 이것도 레퍼런스로도 담았어요. 뭐 그렇게 하나 뭐 저나 뭐 별 상관없습니다. 요것은 요렇게 하는 표현하는 것은 요렇게 표현하는 것 의미는 같아요. 그죠? A를 mutable 하는 A의 레퍼런스를 가져와서 B에 담겠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어쨌거나 그래서 B에다가 B.0 그러니까 얘를 말하는 거잖아요. 2팔에다가 25를 더해라. 그러면은 B는 45가 되겠죠. 근데 B가 45가 된다고 하는 말은 결국 A가 45가 되죠. 왜냐하니까 뮤터블이잖아요. 그래서 프린트하면은 얘는 45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당히 재밌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는 스코프를 제거를 해버린다고 하면은 스코프를 제거를 하고 다시 이걸 실행하게 되면 L가 뜹니다. 왜냐하니까 현재 A를 뮤터블하게 보루하고 또한 동시에 인뮤터블하게 보루를 하고 있죠. 여기서. 프린트 라인에서.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립할 수가 없죠. 따라서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블럭 스코프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것이 봤던 한 가지. 그러니까 이 레퍼런스 방식을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코드도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주제를 보시면은 Destructural 부분입니다. Destructural도 우리가 이미 많이 봤었죠. 봤는데 좀 더 정리할 보죠. Food라고 하는 이남을 두고 Payment라고 Mode라고 해서 또 이남을 하나 두고 Struct는 Order라고 하는 Struct 하나 만들어뒀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 거예요. Order라고 하는 Struct를 만들어서 Food Order에 담았습니다. 그죠? Food Order를 이렇게 디스트럭션 방식, 이렇게 디스트럭션 하면은 카운트와 아이템이라고 하는 두 개의 베리어블이 만들어지고 페이먼트는 드랍, 사라지게 됩니다. 두 개의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이렇게, 이건 immutable하게 지금 가져온 거고, mutable하게 가져온, 아니죠. 이거는 value를 가져온 겁니다. value move 방식입니다. 방식이고, 얘는 immutable 방식으로 borrow 한 거죠. 그죠? borrow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양립할 수 있는 이유는 둘 다 let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뒤에 만들어지는 let order이 앞에 만들어지는 let order를 덮어 쓰게 됩니다. 오버라이딩이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요 내용은 요것은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겠죠. 그죠?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는 요렇게 하는 것이 이러한 의미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뮤러블 하게 가져오는 방식 마찬가지 이렇게 뮤러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뮤러블 레퍼런스로 가져 지정해도 되죠.
그죠? 어떤 방식이든 가능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겠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보기 깔끔합니다. 이러한 뮤더블로 레퍼런스 가지고 주고 하는 것이 다 가능한 것은 지금 이제 렛을 다 오버라이딩 하고 있어요. 만약에 렛을 지워버리면은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렛을 지우면 어떻게 될지 그것도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매칭도 같이 한번 보죠. 펄슨에서 리차드 파인만 유명한 물리학자죠. 투 스트링에서 이것을 이렇게 펄슨 스트럭트를 만들었습니다. A. 그래서 매치 A 해서 A의 펄슨의 디스트럭처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디스트럭처링으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레퍼런스 네임을 가져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요거는 매칭에서 이렇게 하는 건 어떤 의미라고 했나요? 요거는 let name equal a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하려면은 이렇게는 되겠죠. 그죠? 아니면은 이렇게도 다 되겠죠. 어떤 경우도 됩니다만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L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네, 그 점이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디스트럭처를 좀 하나 더 살펴보자면 이런 형식도 보시면 maybe item에서 may 컨테이너의 item empty 베이스 이남입니다. 이남에서 0 u64니까 unsigned 64-bit 데이터 타입이죠. 그리고 값은 제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서 maybe 아이템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true 리턴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근데 패턴 매칭이에요. 패턴 매칭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값 maybe 아이템에 들어가 있겠죠. 그것을 패턴 매칭할 때 지금 매칭을 시키는 거는 이 부분을 매칭하는 겁니다. 그죠? 이 제로를 넣어보기도 하고 1을 넣어서 또 해보시기도 하고 여기다 A를 넣어서 해보시기도 하고 세 가지 방식을 다 해서 컴파일해서 실행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destructure에서 function parameter입니다. 컨테이너 있고 increment item이라고 해서 function을 하나 두고 있고 그런데 argument가 상당히 재밌어요. 이런 형태의 argument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의 타입은 mutable container 이렇게 두고 있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argument가 이렇게 container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는 그냥 reference borrow 타입입니다. 그죠? immutable borrow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동작하는 코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container에서 container mutable로 담고 담은 다음에 이렇게 mutable container increment 하고 calculate cost 또 하고 프린트하고 이런 형식이에요. 그러면은 뭐 계산해보면 대충 답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니까 이것도 디스트럭처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달된 아규먼트가 컨테이너 여기에 전달될 거 아니에요? 전달되면은 이 전달되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을 패턴 매칭을 해서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값 10이죠. 요 10이 아이템 카운트로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템 카운트가 뮤러블한 베리어블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굳이 이걸 적자면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뮤러블 아이템 카운트 이퀄 요 10 나오겠죠. 요게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죠? 요 구조에서 디스트럭처링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게 요 코드입니다. 상당히 재미있고 좋은 코드죠. 예.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Repeatable 패턴입니다. 패턴 우리 이전에 많이 봤습니다만은 랩 패턴은 Repeatable과 Irrepeatable 두 가지가 있죠. Repeatable 대 Irrepeatable 근데 지금 컨테이너를 또 두고 있어요. 아이템이고 empty에서 이남입니다. 이남을 하나 만들어서 값을 여기다 할당했죠. 그런 다음에 요 녀석을 다시 요렇게 디스트럭처링을 하는 거죠. 디스트럭처링인데 요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느냐 하니까 디스트럭처링 스플링이 틀렸네. 안 되는 이유가
이건 여기 그러니까 이꼴 기호를 주고 중심으로 두고 이꼴 기호를 중심으로 두고 왼쪽에 있는 것은 포수 캐쳐 캐쳐 포수예요. 왼쪽에 있는 것이 캐쳐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던지는 사람 투수. 투수가 영어로 뭐죠? 갑자기 투수 영어로 기억이 안 나네. 자 투수고 얘는 포수입니다. 일단 항상 포수가 투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게 어떤 말이냐니까 포수 왼쪽에 있는 요 녀석이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보다 경우의 수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아이템은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되나요? 데이터 타입은 컨테이너죠. 컨테이너가 됩니다. 컨테이너로 들어올 수 있는 값의 종류는 얘거나 얘거나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던져주는 얘는 하나의 경우의 수, 아이템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를 던져주고 있죠. 얘는 경우의 수가 하나이고 얘는 두 개입니다. 따라서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보다 크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는 아이템이라고 나와 있고 우리는 이 아이템이 요거란 걸 알지만 컴퓨터는 얘가 이거란 걸 모르잖아요. 그냥 데이터 타입일 뿐입니다. 얘는 컨테이너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 어떤 밸류인데 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 둘. 그런데 받는 것은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따라서 L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것을 reputable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irreputable한 거죠. 그래서 let's data 모델은 반드시 irreputable 해야 됩니다.